네, 여러분, 지금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과 이동환 고향특례시장님, 또 김영식 고향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미지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 메가시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이자 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고양시는 현재 경기 일부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론을 수도권 재편으로 판을 키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미지다 포럼은 대한민국 각지에서 우리의 미래, 지역의 답이 있다를 주제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미지다 포럼은 이 수도권 재편 담론 속에서 고양시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보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구상에 따른 고양 특례시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지다 포럼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내빈 분들께서 미지다 포럼에 참석해 주시며 또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영식 고향특례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정형 고향특례시 제2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현아 국민의힘 고향정 당협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이택수 국민의힘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심홍순 국민의힘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양시의회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엄성은 국민의힘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김희섭 국민의힘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부미 국민의힘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빈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일보 사장 이성철입니다. 경기 북부 우리 최고 또 최대의 도시 고향에서 오늘 미지다 포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한국일보와 함께 이 미지다 포럼을 함께 개최해 주신 고향특례시 이동환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용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 도,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 제목이 이 미지다 포럼입니다. 먼저 이 미지다 포럼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지답은 우리의 미래, 지역에 답이 있다. 이런 문장에서 머리글자를 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 서울 중심 또 중앙정부 중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역에 활력을 좀 불러넣음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한국일보가 만든 이 토론의 장입니다. 작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 또 발전 대책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해당 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여론도 중요한데 그런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인 저희 한국일보가 이 지역의 이슈를 좀 부각시키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든 겁니다. 오늘 미지다 포럼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도시 고향 수도권의 미래를 개척한다입니다. 우리 고향 특례시는 규모로 보나 또 발전 수준으로 보나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들하고 사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같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도시 계획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벽만 없다면 고향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이 수도권 재편 논의가 특히 굉장히 가열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어쨌든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산적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침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수도권 재편 논의에서 고향이 배제가 되지 않도록 다자협의체를 제안하시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이 고향 특례시의 미래 설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또 합리적 토론과 대안이 모색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사실 한국일보 우리 직원들 중에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 잘 돼야 저희 회사도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고향의 미래를 저희도 지켜볼 것이고 한국일보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힘 고향특례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동환 고향특례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향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또 우리 한국일보 사장님께서 고향과 한국일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조만간에 한국일보가 고향시로 오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예. 자, 오늘 고향 특례시의 미래를 개척하고 또 수도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일보의 이성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아마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향 특례시의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향 특례시의 주인이신 우리 고향 특례시의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아마 몇 개월 전에 김포에서 촉발된 사실 서울시 편입론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이슈에 아마 열띤 아마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슈의 중심에 사실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각종 언론이나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보니까 서울 편입부터 시작해서 메가시티, 서울시 확장 이런 흥미로운 뉴스들이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에 집중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난번 제가 서울의 오세훈 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내용처럼 우리 단순히 행정구역의 이런 편입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물론 그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도시화의 어떤 새로운 양상 중에 하나가 수도 서울에 대한 뭐 수도를 전반적으로 다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큰 경쟁력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고양 특례시가 어떻게 좀 발전하고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것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 특례시가 그 편입이라는 의미는 전달되기가 힘들다고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편입의 개념은 그냥 행정구역의 하나의 묶음으로 그 들어가는 개념이지만은 수도권 재편은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재편에 또 기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미래 전략과 협력 방향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좀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좀 바꾸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좀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고 아마 다양하게 또 논의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마 고양 특례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라고 미래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고양 특례시 시정에 온 힘을 다해주고 계신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양 특례시 의회 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영식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양 특례시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과 또 근무하시는 그 많은 기자분도 계시고요. 특히 이 자리는 고양시를 사랑하고 고양시를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제가 미지답 고양 포럼이라는 이 공간입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고양시를 변모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그 이런 사항들은 현재 고양시가 교통망 정책도 굉장히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GTX가 개통되지 않겠습니까? 고양 킨텍스에서 가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이 개통되고요. 또한 그동안에 많은 교통정책을 서울 문산관으로도 개통됐고 자유로의 공간도 지금 그
덕원지구 현천동에서 지하차도로 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해야 수도권에 진입하는 고양시말로 가장 시급한 교통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 보면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고양시를 오면 고양시가 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서울로 많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노력할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해 봅니다. 경제는 준비되지 못한 경제적인 방향 제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일보 주최로 이런 포럼을 하시는 훌륭하신 대목의 교수님과 또한 행정안전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준비해 주신 방향대로 고양시가 테크노밸리의 바이오 메디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가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레나 공연장도 완성이 되면 이 킨텍스의 주변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또한 여러 가지 고양시가 인구가 편차하는 시점에서 고양시를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자리는 아마 훌륭하신 1부 순서가 끝난 다음에 2부 순서에 이런 방향 제시를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대안 제시가 무엇인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환 시장님과 고양시의 모든 의원들은 시민들이 바라는 고양시가 살기 좋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 또 나아가서는 교통문제 해결, 그 다음에 청년들이 공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생활 영역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향특례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의 도시는 100만 도시는 서울시가 지금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가시티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인구 축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시간만큼은 우리 고향특례시의 행정을 담당하신 이동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지켜볼 사항이겠고 특히 고향특례시에 의해도 오늘만큼은 좋은 자료가 나오면 방향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재원적인 대파춤도 최대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제 자유국적으로 준비되고 시장님이 미래를 바를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영식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본격적인 강연과 토론에 앞서 이 미지다 포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미지다 포럼의 주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도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국민 소득 3만 달러. 그러나 지방은... 하지만 국토 곳곳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지방은 10대 경제대국답지 않고 3만 달러 나라답지 않습니다. 인프라는 취약하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며 저출산 고령화는 한층 심각합니다. 취약한 인프라, 좋은 일자리 부족.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지다 포럼은 국내 대표 중도 정론지인 한국일보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토론의 장입니다. 미지답.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이 일자리 넘치는 곳, 쾌적하게 살만한 곳,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일보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속화하는 지방 소멸을 멈추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찾는 미지다 포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이 일자리 넘치는 곳, 또 쾌적하게 살만한 곳,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한국일보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장례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고향특례 씨가 후원하는 미지다 포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지다 포럼은 경제도시 고향, 수도권 미래를 개척한다라는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과 주안점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 종료 후 참가자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니 오늘 포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고향특례 씨가 후원하는 미지다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 강연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김갑성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쉬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례는 이 논의가 지금 막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고 메가시티와 초강화권 국토발전 전략에서 우리 전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서울시 주변 도시의 도시 편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10대 경제 대국인데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나갈 것이냐 하는 것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또 새로운 명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대립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것은 대도시권이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대도시권 정책들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이 가람직하느냐. 또한 지방 도시가 소멸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계속 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방 분산에도 괜찮겠네 하는 그런 논의도 같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메가시티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와 직접 경제의 발현을 통해서 초강화권 개발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수도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국토와 도시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에서는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또 에너지의 변화, 또 소재의 변화를 위한 고층화, 그리고 다른 Io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 전에는 이제 산과 물이 있으면 건너지 못해서 그것이 행정 경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도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간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또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간 계층별 다차원적인 지역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명제로 삼고 있고요. 또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광역 인프라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역과 생활권 인프라를 해서 지역 간의 연결도로를 더 많이 확충하자라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이제 교통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이제 획일적이고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협력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지역 연대 협력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국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계획 환경도 예측 가능하고 획일적인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또 다원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략들이 이제 메가시티에도 이제 상통한다고 보는데요. 메가시티의 개념을 보면 여러 도시들이 지역과 상호 연관성을 가는 거대 도시 또는 단일 경제권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메가시티, 메가리전, 글로벌 시티 리전, 메가시티 리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논문들에 나오는데 대개는 인구 한 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합쳐서 메가리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현재는 세계 33개의 메가시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이 되면 10개가 늘어난 43 3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나 직접 경제 측면에서 지방의 대도시 중심의 광역 경제권의 발전 전략으로 이런 것을 삼는다면 문화나 의료 복지시설 같은 것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인구 집중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이제 글로벌 폴이라는 정책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었죠. 그래서 경부축만 발전되고 나머지가 발전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현상들을 보면 수도권이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곧 부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플로리다라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도시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야간에. 거기에 보면은 이 불빛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남한이 하나가 그냥 하나의 그냥 클러스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세계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세계 10대 메가리전의 인구 규모는 6.5%밖에 안 되는데 경제는 4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 그 엔진 성장이 이 대도시권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선진국에 보면은 영국은 지자체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프랑스는 기존의 22개에서 13개로 개편해서 광역화하고 있고 독일도 11개의 광역 대도시권으로 설정해서 대도시권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메리카 2050라고 해서 2005년에 수립한 것을 보면 미국의 전역을 11개 메가 리전으로 해서 여기서 성장 역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많은 정책들을 연방 정부에서 이 메가 리전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NPO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자율적인 파트너십을 비영리 기관이나 정부 기구들이 같이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2005년에 3대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긴키권, 추부권으로 해서 초광역 거대 지역을 만들어 사고 있고 이런 광역 연합은 2021년 현재 1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5+1 광역 경제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또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해서 지방에 대한 정책들을 썼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다 모든 것은 수도권에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썼다는 내용이 있게 되겠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 때도 새로운 광역협력 추진을 실시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 사업들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유연적인 개방적 협력 대상 이런 것들을 많이 구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부울경이라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 김경수 전 지사 중심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다가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이게 또 무산되고 현재는 또 다른 형태로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실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8대 메가시티 중에 하나로 성장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에서는 이런 스마트 국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국토를 이렇게 여러 개 거점 지역으로 두고 여기에 거점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실패했던 것들은 혁신 도시들을 만든다고 지방에 내렸는데, 이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중심지에다가 그 공공기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또 분산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거점이 안 생기고 계속 주말이면 다시 서울로 가는, 모든 교통수단은 다 서울로 통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는데 국토해양부라는 데서 대도시권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갖고 있어서 인구가 집중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감소한다고 해서 대도시권 설정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이 거점 지역들은 인구가 그래도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 정책이 필요한 것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소득 증대라든가 국제화 같은 것이 결국은 대도시권의 그 경쟁력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스마트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수도권 규제 중심의 대도시권 정책에서 탈피한 성장 관리 또는 성장 지원형 대도시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통과 환경, 난개발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통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정의는 저희가 생활권역, 경제권역, 계획권역 이렇게 나눠보는데, 지금의 개념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대도시권 설정하는 기준도 다른데,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면 중심도시라고 합니다. 고양시만 해도 인구가 108만인데 이거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긴 하죠.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통근 비율도 50%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이제 기준을 적용해서 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30만 이상을 중심 도시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근율과 역통근율. 역통근율은 이제 고향에서 서울로 가는 거가 아니라 서울에서 고향으로 오는 사람도 5%가 넘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제 그 전국을 한 6개 대도시권을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서울과 부울경, 부울, 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이렇게 6개가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변 도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울 대도시권은 이제 수도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연구에는 10개 대도시권을 나눴는데, 거기는 이제 수도권을 인천과 수원을 또 다른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아까 보였던 듯이 이렇게 수도권에 하나,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거, 전주를 중심으로 한 거, 광주,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6개의 대도시권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산업에 대해서 각각 전략 산업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봤었고요. 지금 보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이제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MPO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대도시권에 적합한, 그래서 집행구간은 협의체 형태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는 이제 성장 유도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런 거역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행정구역이 편입된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도저히 합의를 못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던 거는 중앙정부가 있고 여기가 대도시권 협의체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도시권 안에 있는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잡아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조금 찾은 사례인데요. 영국의 사례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이제 레벨링 업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지방분권을 단계별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기능적 경제구역이라 해서 어떤 협의체만 두고 집행기구가 없는 상태고, 두 번째 레벨은 직접 선출한 시장은 없지만 기능적인 경제구역 또는 카운트리포가라는 의회를 설치해서 협의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단일 의회를 구성하고 시장이 하나가 되는 행정통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을 주목한 것이
각각의 이제 지방분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쭉 있는데 보시면 레벨 1과 레벨 2, 레벨 3에 보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레벨 3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이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 또 협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다양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 이제 가버넌스의 유형별로 보면 협력형이 있고 집중형이 있고 이제 이원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이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 주변 도시가 서울에 편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우리 그 우명재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로 편입된 도시가 11월 달에 초반에는 여기 주변에 김포와 고양, 하남, 성남 뭐 요 정도였는데 이제 11월 12일만 돼도 11개 도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변 지역에 이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다만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통근 통행에 대한 그런 걸 분석한 건데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파란 빨간 부분 된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에 이제 광역 협의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 법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지자체 간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메리츠 조합이 하나 사례였는데 최근에 그것도 별도 법인으로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만나는 게 뭐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끝이고 실행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광역도시계획해서 맨날 회의를 한 20여 차례 해갖고 수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치단체장 바뀌면 싹 바뀌어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렵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유시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행정통합 통해서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96년 6월 달에 이 고양시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맨날 출퇴근을 하죠. 근데 학교에 제가 갈 때까지는 아침에 출근하면 월요일은 1시간 반 그것도 6시 반에 나갔을 때 그 정도 걸리고요. 7시에 나가면 학교에 9시까지 도착을 못합니다. 밤에 올 때는 몇 시면 오냐면 26분이면 옵니다. 그만큼 이제 교통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이 하나로 일치가 돼야 저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 그러니까 서울시와 자치구가 됐든 자치시가 됐든 수직관계가 되면 모든 게 원활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도권 내 서울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경태 위원이 발의하시겠다고 엊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김포시는 발의했고 구리시가 이제 이번 주에 발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역도와 시가 합쳐지는 그런 형태의 법률안 두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구리나 김포, 하남의 경우에 한 이렇게 많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폴에서는 찬성이 굉장히 높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쪽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경기도 전체를 한 거 또는 서울시 전체를 한 거라서 표본수가 거의 뭐 고양시 하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숫자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치구로 편입하는 김포시 사례가 되겠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도로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시설 편입하면서 수도권 전체를 재편하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제 산업용지도 없고 주거용지가 없죠. 또 어메니티 시설을 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그런 많은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세계 5대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겠고요. 또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해를 통한 항구 확보라든가 한강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 도시들은 교통문제 해소라든가 공공인프라 시설의 설치 같은 것으로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건데 제가 그 최성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와 이제 협의를 하면서 벽지에 있는 화장장과 저 난지 그 물 센터 그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제 돈을 달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주긴 해주는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서울에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해주겠다. 근데 이게 서울과 같은 행정구역이 되면 거기에 같이 이제 108만이라는 인구로 이거를 대항을 하면 충분히 이제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도 생겨서 도시가 활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도시 브랜드는 뭐 경기도 고양시보다 서울 고양이 훨씬 더 브랜드 네임이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주택이나 뭐 이런 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부동산 가격도 그 완화가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상승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자치권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거, 계획권 이런 것들을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의 유예 기간이라든가 또 업무의 범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 프로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상에 대해 뜻깊은 강연을 진행해 주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특별 강연에서는 이정형 고향특례시 제2부시장님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수도권 재편과 고향특례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입니다. 오늘 이 수도권 재편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이제 김갑성 교수님이 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이 논의가 지금 들으셨겠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최근까지 학계에 있을 때 이 내용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고양시에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할 건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신문에 인터뷰도 하시고 여러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신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니까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앞으로 이제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이 된다는데 그러면 시청이 필요 없지 않겠냐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지금 개념이 정리가 안 되고 있구나 우리는 설명을 잘 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이 돼서 마침 이번에 미지다 포럼을 한다기에 이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분명하게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제가 직접 좀 그동안 시장님하고 쭉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물론 이게 최종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도권을 재편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서울과 광역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울 편입 혹은 수도권 재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우리 고양시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반대하는 것 같이 또 그렇게도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도권 재편 논의의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간단하지만 그 일본의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메가시티 서울을 위한 수도권 재편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건가라는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서울 편입이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21세기는 예전에는 국가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도시 간의 경쟁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그 경쟁력을 가질 건가라고 하는 것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뭐 서울로 편입할 건가 또 수도권의 재편인가 이런 단순한 논의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왜 우리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또 수도라는 이 광역화된 광역권이 일단 도시 경쟁력을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시민생활권, 우리가 생활하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이 일치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서울과 생활권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고려를 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재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발제는 수도권 재편 논의의 일환으로 고양 특례시 메가시티 전략을 명확하게 하고 수도 서울 또 광역화 재편에 대한 구상안을 제안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수도권 재편 논의의 시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 광역화된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 서울의 광역화,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체화를 시켜서 시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단순한 편입 논의보다는 수도권을 재편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시점에서 수도 서울이 왜 광역화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주변을 편입해야 되니까. 현재 서울 특별시는 도시 확장을 억제하는 수도권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입니다. 25개 구가 이 서울의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로 묶어놨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서울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은 현재 새로운 미래 산업의 수요를 감당할 개발 여유가 부지가 없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는 철도, 도로 등 각종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인프라가 25개 자치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접된 우리 고양시하고도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주변 외곽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히 그린벨트에 25개 구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생활권을 수도 서울로 광역화, 집적화를 해서 이제 규모 경제, 경제권을 확대를 시켜야 되겠죠. 그에 따른 도시 인프라 확충. 이런 걸 해야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와 경쟁해야 될 다른 나라의 대광역권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 25개 자치구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로의 출퇴근 통행량을 보니까 우리 평균 한 15만 명 정도가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요. 통근자의 약 7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생활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덕은지구가, 아, 죄송합니다. 백을 해야 돼. 우리 덕은지구가 있고, 이게 바로 서울입니다. 여기 서울의 경계입니다.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우리 덕은지구는 이제 예전에 개발 당시의 사진이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맞붙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통인프라가 서울의 버스가 여기 오다가 그냥 여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시민생활보다는 행정 중심입니다. 행정을 행정 이거는 이제 공급자죠. 우리가 저도 뭐 행정 일선에 있으니까 행정이 편리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아서 늘 민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화진지구부터 시작해서 또 철도를 BC 분석을 하려고 보면 우리 고양시만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BC 분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늘 철도는 서울시에서 그치는 거죠. 자유로를 지하화하려고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하다 보니까 이 현천 IC에서 서울시는 충분히 BC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천 IC까지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산포 IC까지 이걸 끌어야 되는데 그 현천 IC에서 이산포 IC까지 14km만 BC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BC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시민들은 이산포에서 출발해가 현천 IC까지 끝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강남까지 가고 한남까지 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행정 중심의 지금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실질적인 그 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을 시민 생활에 맞춰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한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편입보다 재편의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걸 편입에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편입 얘기가 나오니까 주변 지방정부 편입이 경기도 지방정부 정체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것도 예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과천 시장님을 이제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뵀는데 과천은 인구가 8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편입을 하는데 구로도 편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초구로 가는 게 좋습니까? 강남구로 가는 게 좋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그러시냐고 그냥 과천으로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천시의 편입 관련해서 앙케트 조사를 하니까 50% 이상이 반대를 한대요. 구로 편입되는 걸. 그래서 시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 재편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과천시로 남으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김포시가 김포구로 편입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보면 김포시가 김포구로 편입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권한도 없어지고 재정도 없어지고 대입 혜택도 축소되고 세금 혜택도 축소되고 하는 게 이게 왔는데 이게 바로 김포시가 단순히 김포구로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구로 하등에 편입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런 논리로 하면 편입하면 문제가 많다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광역특례시의 수도권 재편 논의는 말씀드린 세 가지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서울특별시와 인접지방정부의 윈윈 상생을 전제로 수도권 재편을 통한 행정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인접지방정부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고 광역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선진 사례를 대표적인 유사한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쿄의 사례입니다.
예, 도쿄를 보시면 도쿄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그 광역화된 메가시티죠. 도쿄가 인구가 한 1350만이 되니까요. 근데 도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도쿄는 메트로폴리탄 가버먼트라 그래가지고 광역정부입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 도쿄를 얘기할 때 도쿄에는 도쿄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시장은 없는 거죠. 도쿄도가 있는 겁니다. 도쿄도지사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도쿄시에 산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도쿄시가 없기 때문에 도쿄는 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쿄에 있는 도쿄 23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타마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쿄, 우리가 혹시 메가시티 도쿄라고 하는 것은 특별구와 타마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에는 23개 구입니다. 우리 서울은 25개 구죠. 규모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 인구가 한 950만 전후고 면적도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요만합니다. 24개 구. 인구도 950만이니까 우리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도쿄는 요거 플러스 이 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여기를 메가시티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는 26개 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타마시도 있고 다치카와시도 있고 쭉 26개. 이걸 다 묶어서 도쿄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재편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5개 특별구가 있고 그 주변에 11개, 12개 자치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묶여서 우리 서울 광역 뭐 도로 하든 시로 하든 특별 도로 하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하면 하등에 아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를 들어 타마시에 사는 사람은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타마시에 산다 그러죠. 당연히. 그리고 뭐 도쿄 시부야구에 사는 사람도 시부야구에 산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쿄 23개 특별구 인구가 우리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가장 조그만한 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가 뭐 한, 이게 거의 뭐 한 2만도 안 되는 도시도 한 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마 지역. 그래서 타마 지역 인구가 한 420만, 도쿄 23개 구가 한 950만 해서 한 1300만 정도의 광역시를,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타마 지구에도 이제 대학이 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 우리는 서울시립대학이라고 그러죠. 도쿄는 도쿄도립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쿄도립대학도 그래서 타마시에 가 있습니다. 타마 뉴타운에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저 도쿄 서울 25개 구간에 많은 대학이 있지만 이 대학을 지금 어디 외부로 우리 고양시 같은 데도 많이 오면 되거든요. 오고 그 지역을 훨씬 서울시에 필요한 그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25개 이 자치구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대학을. 그리고 서울 시내에는 수십 개의 대학이 있고 고양시에는 대학도 하나도 없는, 물론 항공대학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 4년대 그게 종합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계만 넘으면 충분히 대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이제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아 이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을 위해서 수도권을 어떻게 재편할 건가라고 했을 때 우선 서울시를 좀 죄송합니다. 서울시를 광역화를 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 외곽의 경기도 자치정부와 연계해서 통합을 하고 서울을 확장해서 서울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생활권 이상으로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서울 주변 서울생활권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통합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을 행정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시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 체계로 전환을 하고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제 제안입니다. 사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왜 서울시를 서울 특별도로 하면 되지 않겠냐. 특별도로.
그래서 그 안에 25개 특별구를 그대로 개편을 하고 우리 고양시, 김포시, 과천시 이런 거는 서울특별도 소속 자치구로 존치를 하면 그대로 기존 권한을 유지하고 그래서 상위기관만 경기도에서 서울특별도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과천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과천시로 그대로 있을 건지 서울특별도 과천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도 경기도 고양시로 지금 행정을 하는 게 좋은지 서울특별도 고양시로 행정 재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우리 고양 시민에게 저는 반드시 물어봐야 정확한 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정 체계도 개편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우선 해야 될 게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인터뷰 때도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재편을 위해서 우선은 다자간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우리 지방행정정부도 포함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기과정을 거쳐서 확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중앙정부와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이 과정으로 이 문제가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이지만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게 여러 차례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제안한 수도권 재편론의 우리 고양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수도권 재편과 고양 특례시의 전략을 주제로 뜻깊은 강연을 진행해 주신 이정영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구상 또 그리고 수도권 재편과 고양특례시의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잠시 장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종합토론에서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구상과 이에 따른 고양특례시의 전략을 주제로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님과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또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과 교수님,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행사 종료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포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오늘 포럼의 메인 토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장외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장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 종료 후 참가자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가? 한국일보는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바른 해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답이 되는 신문, 한국일보. 네, 오늘 포럼의 메인 토론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구상과 이에 따른 고향 특례시의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을 모실 텐데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과 교수님,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가시티 전략과 고향 특례시의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전상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전상인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뭐 오늘 발표자나 뭐 토론하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뭐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이런 사회 역할을 맡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집이 저 서울 북쪽에 사는데 저는 이 고향 일산 쪽에 이렇게 인연이 많지 않아서 뭐 차로는 와봤고 뭐 밥으로는 와봤지만 이제 오늘 눈도 오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저 집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대화역까지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오늘 주제랑 좀 상관이 있어 보이는데 저한테 드는 생각은 그 아까 이정영 부시장님께서 일본 도쿄도 말씀하셨지만 꼭 일본에서 이렇게 그 소위 동경 시내에 있다가 이제 JR이라고 하는 철도를 타고 이렇게 타마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 지하철의 지상 구간도 있고 특히 눈도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만나는 도시들이 뭐 예컨대 뭐 그 타마 지역 지날 때 우리가 만나는 기치조지라든가 뭐 다치카와라든가 하치오지라든가 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그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대화역까지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일찍 와서 이제 부의장님 모시고 같이 부의장님 모시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아까 시장님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시장님, 부의장님, 뭐 시고 의장님도 굉장히 패기가 있고 좀 의욕이 넘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다른 자치시에 가볼 때가 있는데 어느 그 시에 비해서 그 지도부가 굉장히 이제 의욕과 어떤 뭐 야심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그
뭐 주변에 사는 그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서 아주 그 반가웠습니다. 하나 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제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아 저는 오늘 같은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좀 학계에서 혹은 뭐 언론계에서 약간 그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적인 토론 논의 같은 게 좀 씨앗이 돼서 어떻든 그 좋은 결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특별 강연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도 원래는 학계에 계신 분이라서 아마 이 다른 종류 이런 모임 갈 때보다는 오늘 모임이 아주 차분하고 학구적이고 좀 지성적이라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그 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서 들었던 그 발제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애써서 뭐 고양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보다 큰 그림에서 어떤 빅픽처를 보면서 수도권 재편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그 쓰시는 걸 보면 무언가 조금 그 김포에 비해서는 이 이슈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좀 수준이 높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봤지만 아, 고양시가 경제도시로 특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고 저희가 있는 뭐 지금 킨텍스 빌딩도 그렇지만 뭐 바이오, 뭐 테크노, 뭐 메디칼 이런 쪽도 잘 기초가 좋아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준비된 도시다라고 하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이 장소가 비단 뭐 고양시의 미래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좀 고양시를 넘어서 수도권 전체를 그 바라다보는 혹은 대한민국 미래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 정도 주어져 있고요. 우선 소개를 드리면 그 제 옆자리에는 아까 특별 강연도 해 주셨던 연세대학교 김갑선 교수님이 다시 토론자로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옆자리에 서충원 교수님이신데 강남대학교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기영 그 행안부 지방교육혁신과장님은 오늘 처음 뵀는데 아마 그 실무적으로 아마 좋은 말씀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혹시 저 방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질문이 계시면 나중에 끝나고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서충원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오늘 그 발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우리 국토 전체 공간에서 우리가 작은 나라라 그러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고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국토를 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여섯 개의 대도시권으로 이렇게 재편을 하자. 아마 그런 말씀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그 여섯 개의 대도시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나머지 뭐 부산, 뭐 대전, 광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전반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여섯 개의 대도시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 여섯 개의 대도시권들은 이제 고속철도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반나절권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글로벌 그런 경쟁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저 이정용 부시장님이 발제한 우리 고향시와 관련해서는 아주 굉장히 전적으로 그 공감하는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정용 부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서울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같이 호흡을 이렇게 맞췄는데 어떻게 생각이 참 같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좀 그 이런 중요한 논의에 우리 이제 서울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고향시로부터 이런 문제가 촉발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김포가 저 이 문제를 좀 촉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북부하고 남부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제 김포가 이제 서울시로 자기들은 편입을 하겠다. 그 저는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처음에 듣기에는 이해는 하면서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과연 이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가 이 문제의 불을 또 지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봤듯이 단순히 김포나 고양이 서울로 편입되는 그런 논의가 아니고 이참에 그러면 수도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또 이제 메가시티 서울을 어떻게 말하자면 구상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짚힌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밍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기회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발벗고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이런 논의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도쿄도를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도쿄도가 있고 그죠? 23개 구가 거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린 25개 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타마 지역이 이제 그 들어오면서 거기는 26개 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뭐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할 때 그 기존에 있는 25개의 자치구 플러스 또 이제 서울시와 통합을 원하는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자치시를 포함을 하게 되면 메가시티 서울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의 그 25개 이 자치구들은 무늬만 자치구이지 실권은 시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만제곱미터 뭐 재개발을 해도 구청장이 결정 못하고 서울시에 결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종속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게 특례시인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메가시티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그 논의가 하나의 그 트리거 총을 쏠 때 이제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까? 그건 트리거의 그런 역할.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걱정할 건 아니지만 경기도가 참 걱정이에요. 경기도가. 지금 경기 북도를 지금 독립을 하겠다고 저렇게 해놨는데 아무런 그 대책들이 없어요. 보게 되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냥 보면 너무 무책임한 그런 도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이 논의를 시점으로 해서 제가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은 이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이 경기도가 조금 각성을 좀 해서 이런 논의에 생산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고양시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메가시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미 수도권이 하나의 큰 메가시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권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수도권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예요.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메가시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따로 놀고 경기도, 인천시 각각 따로 놀아서 말하자면 이게 무늬만 메가시티이지 메가시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이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고양시가 촉발시킨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수도권의 재편, 그 다음에 서울의 재편 이거를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발표한 내용은 아까 우리 뭐 이정현 그 부시장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100% 공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 교수님께서 이제 고양시가 좀 이렇게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울시 혹은 경기도 쪽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성해야 될 사람이 여기 오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따 이 부시장님께 좀 답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기영 과장님께서 한 10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이기영입니다. 사실 저희 과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발전이나 또는 이제 기업, 주민들이 이제 규제 개선을 건의를 하면 그 규제 개선 건의된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재편과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뭐 경기 북부 독립 논의가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자체의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는 월요일 날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포럼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만큼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의 논의를 넘어서 메가시티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서 논의가 좀 굉장히 이제 새롭고 또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 메가시티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도 아니면 이제 저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를 발전시켜서 메가시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먼저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다라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 행정구역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예산, 조직, 또 법령, 자치법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의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거기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 메가시티 실현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그 메가시티를 통해서 어떤 규제 개선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인수위에 한번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규제 개선 건의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MOU를 체결하고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광역과 기초에서의 권한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가시티라는 걸 크게 만들어서 권한을 좀 기초와 광역이 거의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조례에서도 조례 지방분권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면서 그게 지역이 작을 때에는 할 수 없던 것들을 큰 지역 단위에서는 그 조례 재정 권한을 더 많이 강화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메가시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가시티는 수도권 메가시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일자리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의 차원에서 보면 규제가 굉장히 완화될 수 있는 여지도 메가시티에서는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초 단위에서도 규제가 너무 지금 분절적으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인접한 지자체 간의 규제가 달라서 불만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이 생활권이 늘어난 것을 행정구역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양시에서 이 논의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고양시에서 시작을 하신 게 좀 신기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이 이제 현재 광역 특별시인데 이것을 도 단위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이제 타마 지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치시들이 인접하게 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서울에서도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기를 좀 바라겠고요. 저희가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산, 울산, 부울경 지역도 있었고, 각 지역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접한 어떤 규제 메가시티를 구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권역을 한 5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언제나 거기 중심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가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꼭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뭐 기회발전특구라던가 이번 정부 들어서 기회발전특구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지역적 통합을 통한 정책적 실현, 목적 실현을 위한 어떤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아니어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는 이제 이런 메가시티를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는 기회발전특구도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메가시티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그 행안부 차원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포럼에서도 메가시티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를 지역으로 재편하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제로성 게임과 같은 이제 재분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들이 각 지역에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좀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드릴 분이 김갑승 교수님이신데, 지금 김 교수님은 발표도 하셨고, 지금 토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말씀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본인이 발표 한국에서에 대해서 본인이 토론해도 괜찮고,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좀 편하게 말씀 네, 주십시오. 10분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 UCT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게 된 동기는 그때 아마 김포가 이제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서충원 교수님은 생뚱맞다고 하셨는데 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95년에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삼성경제연구소 있으면서 계속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정치인 중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시장이 그 특별시의 구청장이 되겠다는 거를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로 제가 페북에도 누가 올렸길래 갔다가 답글을 썼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이제 참여하게 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 어디로 갈까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지사가. 그래서 보니까는 김포하고 고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일산대교 하나밖에 없어요. 건너는 게. 그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습니다. 남도하고는 1cm도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서울하고 좀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쪽하고 접속을 올해 초반부터 했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급격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숙고한 다음에 나왔던 얘기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 담으니까 주변의 도시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구리시랑 뭐 위례 신도시 뭐 해서 특위 위원들하고 가봤는데 주민들이 뭐 찬성하시는 분 왔는지 모르겠으나 딴 데 가면 이제 반대한 피켓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찬성하는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고양시에 거의 27년 살았지만 사실 뭐 서울에 사는지 고양에 사는지 그 뭐 시장이 누군지 누가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양시청에 회의 때 가지 뭐를 뛰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을 가죠. 지금처럼 모든 행정이 광역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밤에 이제 택시 타고 오면 심야 할증이라고 해서 고양시 넘어올 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식 택시 타면 나갈 때는 갔다가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와야 돼요. 태우고 가면은 권역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광역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시내버스 요금하고. 네? 그 광역버스가 노선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려면 경기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단체장이 같은 당이 아니면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활
편의를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경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향도 그런 측면에서 서울 이제 메가시티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이롭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세종과 그 대전, 청주 이쪽은 충청권에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연합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발의가 돼서 아마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고, 부울경이 하다가 울산이 좀 빠져나가고 부산과 경남이 하겠다고 하고, 광주광역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부산, 광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려고 하다가 대전이 같이 올라와서 4개 정도가 추진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이게 이번 그 텀에서는 어렵겠죠.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별시와 광역도,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특별광역도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과 경남처럼 광역시와 광역도가 같이 붙는 경우가 되겠고요. 특별시 안에도 이렇게 도로 바뀌지 않더라도 특별시 안에 자치구와 자치시, 또 특별자치시, 특례시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굳이 서울특별시의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그 안에 이제 그 행정구역상엔 여기 고양시는 특례시가 되든 자치시가 되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각종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아까 우리 이정영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근데 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이 메가시티 하는 그 행정부에 주겠다는 것이고, 조세권도 일부 이양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인센티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제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안 돼요. 저희 뭐 모든 사업을 해보면 계획하는데 한 2년 걸리고요. 좀 하려고 준비하다고 예산 따고 하면 2년 걸리고, 그러면 정부가 바뀌어요. 그럼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또 하다가 안 돼요. 그것만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상인 교수님이 환경 전에 많이 하셔서, 이제 저는 개발 쪽이어서 환경과 개발 이렇게 대립이 좀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항상 이거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권 이제 강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좀 강화하자는 것과 지역 균형 발전하자는 것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자꾸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축이 같은 크기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바퀴 중에 하나가 크면 작은 바퀴 쪽을 해서 순환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밸런스 있게 앞으로 나가려면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포가 먼저 빨리 하자고 하고 주민들도 찬성도가 높으니까 하나의 사례가 되면 다른 주민들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고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깐만 있어. 너희 이거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 결단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실행이 되려면 하고 싶은 데부터 차근차근 하고, 이게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땐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그림을 그려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행력 차원에서 이게 수직적인 가버넌스 체계와 수평적인 가버넌스 체계는 하늘과 땅 사이다. 가장 민주적인 거는 수평적인 거버넌스죠. 거기 주민도 참여하고 뭐 민간 기구도 참여하고 학계도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같은 레벨로 같이 협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도 많지 않고 성공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보려고 도시재생사업을 한 10년은 해봤습니다. 여기도 저도 특별위원회도 하고 다들 하셨는데, 계획만 하고 평가하는 데만 한 2, 3년 걸려요. 그 실제 집행되려면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세계에서.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자. 그래서 실행력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학계에서는 사회자가 영어로 MC가 아니고
모더레이터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레이터 한다는 거는 이제 막 발표자들이 막 싸울 때, 서로 이렇게 싸울 때 말리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하도 말릴 게 제가 없어서 제가 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저도 이 취지에 공감을 했으니까 여기 앞에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큰 뭐 논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악역을 자처를 해서 좀 몇 가지 그 발제자 두 분 혹은 뭐 토론자 선생님한테 저기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토론자로 배정이 됐다가 이제 사회자로 역할이 바뀌는 바람에 몇 가지 조금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6대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데 6개 메가시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진실로 믿으십니까? 저는 자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는 한국의 인구, 한국의 면적으로 따지면 수도권 포함해서 2개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솔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골고루 6대 메가시티를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수도권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정면 태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땅덩어리의 인구에 6개는 무리다라고 하는 이걸 공론화하지 않으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늘 그냥 흙바퀴 돌 찬스가 꽤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정영 부시장님 말씀이 이제 도쿄도 안에서 뭐 약간 타마 모델이 된다면 그럼 지금 이제 처음에 김포에서 불을 질렀고 이제 고양시 뭐 구리시 다 이제 저희 이제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럼 서울의 입장에서는 서울의 그러니까 서울의 타마 지역이 될 만한 그 라인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경기도 전부가 탐하시는 못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교수님이 그리고 있는 서울의 탐하 지역 존의 범위는 어디쯤 치면 좋겠다라고 뭐 학자로서 혹은 뭐 부시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신지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그 김갑성 교수님께서 이제 김포시에서 나 시장 자리 연연하지 않아 구청장이 돼도 괜찮다라고 해서 기득권을 크게 양보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메가시티를 논의하게 되면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서 더 많은 기득권 양보가 있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은필칭 역사를 배울 때 조선 팔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월 팔도. 근데 팔도 가운데 세 개는 이북 쪽이고 남한 쪽이 다섯 개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 경상, 전라 이렇게 조선 팔도 우리 이남의 다섯 개. 그게 우리 광역 그 생활권이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 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17개입니다. 그렇게 실컷 쪼개놓고 지금 합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쪼갤 때는 시장 자리, 지사 자리 만드니까 다들 좋아했는데 이거 합치게 되면 이것도 자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서 뭐 행정 단위와 생활 단위의 그 일치, 그다음에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정치인, 기존의 공무원 집단에서 굉장히 어떤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차제에 제가 너무 판을 키우지 않겠지만 이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현행 행정체제 혹은 현행 선거구 단위에 스며들어 있는 기득권에 대한 양보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저는 메가시티 이것도 성사되기에는 갈 길이 꽤 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저 이정영 부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더 기대하는 뭐 미진한 대목이 있으면 또 앞에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우선 서울을 이제 어디까지 광역화할 건가는 상당히 뭐 뜨거운 이슈겠는데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경기 북부권이 되겠죠. 아무래도 뭐 김포는 남쪽에 가 있습니다만은 김포는 워낙 아까 우리 김갑성 교수님 말씀대로 워낙 이렇게 좀 접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포 포함해서 서울 경기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좀 어차피 지금 경기 남북도 이제 분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경기 북도권을 서울시 광역화로 해서 뭐 적경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경제 단위 내지는 그 도시 공간 단위로 인프라를 그 갖추는 형태로 하고 경기 남부권은 또 나름대로의 그 지금 자생 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경기 북부권이 이 접경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또 인프라도 한계가 있고 사람 유치에도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비해서 경기 북부권이 굉장히 좀 쇠퇴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울이 조금 더 인프라도 광역화해서 경제 단위도 키우면서 도시 인프라도 정비를 하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행정을 그 하는 측면에서 저 합의만 되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가 마이크 잡은님 지금 논의에 뭐 굳이 제가 조금 논의를 보태자면 지금 그 이제 다섯 개 여섯 개 광역권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수도권의 그 광역화하고 지방의 광역화가 조금 이게 논의의 시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마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논의로만 가는데 저는 수도권은 글로벌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딘가는 국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뭐 우리가 더 여유가 있다면 뭐 제2수도인 부산 정도는 예를 오사카 같이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나머지 광역화는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슈링크를 해서 그 광역화 집적화를 해서 지방 활성화 그다음에 지방 경제의 어떤 그런 좀 그 집적화 시점에서 광역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고 수도권은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는 집적화. 그래서 조금 그 톤을 그 달리해서 그 집적화와 그 광역화를 하면 충분히 저는 좀 그 양쪽 다 설득력이 있는 그 광역화 집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서 교수님이나 이 과장님이나 더 보태실 말씀 네, 저는 그 아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저도 용인 시민인데요. 계속해서 서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용인시가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아서 서울까지 갈 때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2시간 반 갈 때 2시간 반 올 때 2시간 반 그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기후 교통 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 그러면 그걸 사면 경기도에서 그 지하철 탈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안 되면 서울 안에서만 그걸 탈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 하면서 이미 너무 생활권이 합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뭐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되려면 저는 이제 수도권은 이거는 이제 생활 차원에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좀 더 통합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방규제혁신과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외에
그 다른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청년 지방에서 청년들 인터뷰를 해보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지방에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제가 정말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했던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뭐 간담회 같은 걸 해보면 그 지역에서 뭐 펀딩을 해줬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왔지만 결국 아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서울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가지는 매력이 있으려면 일단 인구가 있어야 되고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학교도 대학도 들어오고 인프라도 다 들어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방에서의 지방 소멸 시대에 메가시티 논의가 더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그거 말고는 지방 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충청북도 같은 데 보면 괴산군이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런 공론화가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사회자님이 좋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오늘의 논의의 초점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인구 사이즈나 뭐 어떤 면적 사이즈로 봤을 때 여섯 개의 그런 대도시권을 그 한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여섯 개를 메가시티로 해서 뭐 균형 발전을 이룬다. 수도권은 항상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좀 하나의 지방에 대항하는 뭐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저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한 그냥 뭐 속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좀 뭐 대응할 수 있는 부산권. 그다음에 중간에 뭐 한 뭐 대전 충청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에서 또 반발을 하겠죠. 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뭐 한 세 개 정도의 그런 메가시티로 이렇게 연결성이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뭐 엠블린 생활권 얘기도 하지만 얼마나 잘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토의 그 발전 전략을 도모한다 그러면 저는 한 뭐 세 개 정도를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수도권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도권이 공공의 적인 거는 다 아시죠? 공공의 적입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이게 얘기하지만 지방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아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수도권은 항상 규제해야 되고 수도권은 좀 뭔가 짓눌러야 되는 그런 상대지 우리가 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국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면 이게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메가시티 논의에서 제일 지금 말하자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그런 이제 집단이 경기도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고양시가 그냥 뭐 중앙정부나 세계 글로벌 뭐 이렇게 상대하면 되지 꼭 경기도를 통해서 뭐 갈 필요가 있냐. 경기도의 역할이 애매하다. 일제시대에 뭐부터 굴러온 뭐 그런 행정기구 아니냐. 그래서 도를 뭐 좀 없애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수도권 그 계획이라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남부 쪽은
좀 회초모여식의 그런 경쟁력을 좀 갖출 만한 그 광역도시권으로 묶는 그런 논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한 5만도 안 되는 뭐 한 2만, 3만, 4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처럼 이게 100만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시 약간 이제 우리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과천시가 그렇게 메가시티 서울로 들어오는 게 유리한지 뭐가 좀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땅이 넓다든가 뭐 뭐가 득이 돼야지 그냥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천시가 서울시하고 통합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도 과천시는 주변에 아까 보면 의왕시, 그 다음에 안양시, 그 다음에 그 옆에 군포시, 이게 옛날에 같은 생활권이고 이 네 개 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광역도시로 묶여지면 나름대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이제 안타깝기는 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의 경계를 사회자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좀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한다 그래서 다음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의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가 그러면은 서울시 입장에서 왔을 때 어느 도시들이 이렇게 편입되어 와야 서울도 살고 그 자치시도 사는 그런 윈윈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강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되느냐 또는 같이 재편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그 관련 그 행정 기관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라는 것은 찬반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대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로 이제 고양시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 시민만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도 김포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향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거의 뭐 국회에서 이제 특별법만 통과가 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 도시도 공부하면서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뭐 고상한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 과장님께서 그 얘기하셨지만 제가 일했던 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 그 난방 한계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상 졸업이 되면 문과 아이들은 양재 안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과 아이들은 기형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지만 보면 부모님들이 안 내려보내라 그럽니다. 예컨대 뭐 조선공학과 나와서 뭐 잡기기 있어도 부모가 안 보냅니다. 너 거기 가면 장가 못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뭐 큰 그림을 보는 뭐 그런 발상 어떤 뭐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든 서울하고 고향 서로 좋은 윈윈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뭐 이제 서울에 사는 입장에서는 고향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부시장님 말씀처럼 저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서울의 어떤 도시 경쟁력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다 보셨겠지만
그 제프리 웨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 복잡하게 하고 뭐 도시 물리학하는 뭐 좀 독특한 분이긴 한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인구 감소 시대에 어차피 인구는 준다면 인구를 균등하게 넓혀서 아주 thin하게 스프레드 시키는 게 좋은 전략인지 아니면 뭉치는 게 좋은 전략인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그걸 감안하자면 저는 서울 메트로폴리스의 천마는 사수를 해야지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뭐 고양시든 김포시든 같이 이제 친구 우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아마 여러 선생님들 뭐 코리안 디벨롭먼트, 뭐 코리안 모더니제이션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한국 근대화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급속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저는 한국 근대화 1등 공신이 전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말에 한양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에도 인구 100만이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근대화하고 우리 식민지화를 갈랐던 도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수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산업화, 근대화하게 된 거는 그 100만짜리 서울이 60년대, 70년대 300만, 500만, 700만, 결국 1000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커지면서, 서울이 메트로폴리스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이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학계에서 뭐 코리안 디벨롭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코리안 디벨롭먼트, 뭐 코리안 모더니제이션, 뭐 근대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유감스럽게도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말은 아직 학계에서 공인받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존심 상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파니스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맞아, 독특한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류 붐을 보시면 한국이 지금 발전 근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코리안 문명 창출의 가능성에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저는 서울이 한 번 더 도약을 해줘야지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울이 무너지면 저는 우리나라 전체가 미래가 또 어두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고양시 입장도 충분히 전 뭐 그 대변해드리고 싶지만 서울 입장에서 나라 전체 입장에서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아주 기대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재미있고 중요하고 활발한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님들, 토론자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우리 김갑성 교수님, 또 서충원 교수님, 이기영 과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전성인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한 미지다 포럼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강연과 토론을 해주신 연사분들,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한국일보 그리고 미지다 포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진실한가? 공정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가? 한국일보는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바른 해답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답이 되는 신문, 한국일보.